MZ세대 분들 네. 퇴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좋은 그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 때문에 이게 퇴사가 많아지는가 봤더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 무너진 선배들을 보면서 퇴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을 보는 사람이 더 힘든데 지금 우리의 10대, 20대도 외국에서는 거의 안 물어보는 걸 밥 먹으러 갈 때 물어봅니다. 그럼 친구한테 우리만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먹을 거야? 안 물어본다니까요. 다른 나라는요? 네,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식탁인 거죠.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의 뇌가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뇌에서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나와요. 예,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과 함께 오늘 재밌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예, 저는 2%고요. 네, 저는 어프로입니다. 네. 아, 네. 드디어 이제 저희 신과 함께가 3% 멤버 이외에 처음으로 외부 진행자를 영입한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영광입니다. 대개는 이제 3% 중에 시간 있는 사람이 혼자밖에 없으면 그냥 혼자 진행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돈 좀 번 모양입니다. 한 사람 출연료 정도는 더 줄 수 있다. 아, 드디어. 그래서 네. 하이람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모셨고요. 아, 오늘은 제가 정말 듣고 싶었던 그런 강의였어요. 저도요. 사실은 투자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투자 안 할 수 있지. 금수저이거나 아니면 좀 욕심을 줄이고 살면 투자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뭐. 그래요. 네. 그런데 인간관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무인도에 살아도 저는 나와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자연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 인간관계 혹은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인간관계 서툴다는 얘기를 50년째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서툴다는 네, 얘기를 어서장님 많이 들으셨죠?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생필품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런 좋은 표현을 어떻게 또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아 정말 진짜 뭐 저 그리고 제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살아보면 좀 돈이 없는 분 괜찮아요. 무슨 상관 있겠어요. 못 배우신 분 괜찮아요. 같이 어울리기 좋은데 인간관계 서툰 분하고는 정말 살기 어려워. 같이 지내기 어렵죠. 네. 어떻게 좀 해드리려고 해도 해드릴 수가 없어. 그 이 프로님은 제가 2016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제 기사나 아니면 다른 활동 하시는 걸 제가 본 거고 이 프로님은 제가 2016년 초에 봤었죠. 그때 그 젠틀맨. 아 젠틀맨 리그라고. 네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뵀는데 인간관계에 서툴다는 표현을 쓰시네요. 저는 그때 이프로님한테 저는 그때 이프로님한테 느낀 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막 친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친하진 않았고 저도 게스트 중에 한 명이었고 네. 그날의 초대 손님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게스트로 나왔고. 초대 손님으로 나왔고, 그랬었죠. 근데 저보다는 더 많이 출연하신, 네, 그러니까 거의 반 그런 걸 반고정이라 그러나요? 출연료는 별로 없고, 그러나 나오는 횟수는 많아. 그런데 이렇게 살가운 분은 아니라는 건 그때 저도 느꼈죠. 이분이 살가운 분은 아니구나. 근데 제가 한 네 번째 하고 딱 한 번 그때 이제 네 번째 출연인가 하고 근데 술을 한 번 먹었는데 네. 회식 겸. 제가 그때 이 전형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단정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우호성이 높은 분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호성. 네, 네, 네. 그런데 개방성은 높은 분인 거는 확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예요. 저는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아요. 네, 네. 네. 그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새로 누가 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농담으로 웰컴병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왜 이렇게 찔리지? 그러니까 이제 웰컴 새로운 사람만 보면 와 하면서 막 네. 그렇게 막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제가 너무 그런 쪽으로 가려면 자기의 사회적 자원이 소진되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오히려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저기 뭐냐 살갑게 대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에너지가 빠져가지고 정작 도움 필요할 때 외면하는 네,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은 오지랖이라고 하지만 네. 저는 그걸 이제 하나의 용어는 아니지만 웰컴병에 너무 심하게 걸리면 안 된다. 제 별명이 오지랖이 태평양이에요. 아, 그러세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전형적으로 그런 게 없는 분이죠. 아. 그런데 뭐든 말든 네, 맞니? 뭐 어쩌라고. 그렇지. 근데 개방성이 높은 분은 확실해도 그것도 우호성은 별로 안 높으신데 개방성은 높은 부분인 걸 제가 확 느꼈던 게 그 차이가 뭐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개방성이 어떤 거냐면요 네. 우호성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과 처음 본 사람과 심지어는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건데 개방성은 뭐냐면 내가 틀렸다거나 내가 몰랐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거나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막 문 닫지 않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는. 그렇구나. 내가 틀린 걸 알려주는 사람한테도 바로 이렇게 몰랐어요.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몰랐던 것이나 틀렸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대화가 있으면 바로 열어요. 하루에도 열어요. 그런 걸 한 저는 10번 이상 당합니다.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개방성이 떨어지면 마이동풍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프로님은 저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살갑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우호성은 떨어지는데 그래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몰랐던 사실이나 자기가 틀렸던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에는 저항하지 않아요. 네, 그걸 확 열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프로님 저분은 아주 꽤 괜찮은 사업가가 되겠다. 기업가가 되겠다. 만약에 한다면. 네. 왜냐하면 심리학에서 기업가 정신이 높은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적정한 심지어 낮은 우호성 하지만 높은 개방성. 네. 예전에는 우호성 높은 사람들이 이게 마당발이고.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이 사업하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인더스트리 자체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개별 분야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예전에 무슨 뭐 삼성상해처럼 1930년대 삼성상해처럼 한 분의 창업주가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다는 건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우호성이 높고 그런 분들이 창업주가 많이 됐는데 2000년 이후에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우호성은 약간 떨어뜨리는. 네.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이게 그려지는 그런 그 이제 파운더들 있잖아요. 네. 파운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사람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렇지. 약간 까칠해 보이거나. 까칠해 보이고 돈만 많지 인간성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의외로 생활은 그래도 보면 딱 들어보면 소박하잖아요. 소박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말하는 1940년대, 50년대에 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주들의 느낌은 다 가오르고 막. 그렇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소탈해 보이면서 막걸리 마시고. 전형적인 보스. 네. 그런 거. 저는 우호성이 좀 불필요하게 전 높은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우호성도 높고 개방성도 높으면 되지 않겠니? 그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사회적 자원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둘 다 높으면?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사회적 자원이 남지를 않거든요. 왜 그 사람 만나는 게 의외로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에너지 소진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로빈 덤바 같은 진화 인류학자가 150이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0만 년 동안 150명 만났다고. 근데 제가 오늘 어프로님 처음 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에 잘해야 한 1년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 예전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났다 한 만 년 전엔 그 죽느냐 사느냐 문제. 네. 그러니까 영화 아포칼립토 같은 거 보면은 막 식인하잖아요 다른 마을끼리 그걸 동물로 봤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금도 제가 명함 주고 받을 때 얼마나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호성이 높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자기의 사회적 자원을 쓴다. 사회적 자원이란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를 엄청 쓴다예요. 뇌의 에너지를 엄청 쓴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결정을 할 때 에너지가 안 남은 거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네. 귀찮고 싫어지고. 그래서 왜 오지라퍼라고 하지만 왜 사람들 두루두루 잘 만나는 사람도 있죠. 네. 그 사람들이 대단히 리더십이 좋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해라고 하면 못해요. 네, 못해요. 잘 못해요.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된다. 전형적인 오지라퍼. 못해요. 아, 사장님. 네. 네, 그런 게 있죠. 제가 갑자기 저기 이 프로님이 그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 좀 네. 저기 갑자기 너무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인간관계가 네. 서툰 이 프로가 경청해야 될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계 속에서 전망하는 인간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싶을지, 내가 어떤 걸 할지 모든 것에 대한 그 다 내일의 전망이든 1년 후의 전망이든 100년 후의 전망이든 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전망을 한다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반에서 왜 그 중학교 때 반에서 되게 공부 잘했던 친구가 네. 자기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냐면 과학자가 될 거야. 아니면 뭐 훌륭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티스트가 될 거야. 막 이러다가 갑자기 예. 영재고등학교 들어가서 자기가 반에서 중간 정도 하니까 갑자기 나는 소박하게 카페를 하나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대부분 네.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러네. 네네. 심지어는 그래서 그 왜 그 요즘 말하는 이제 MZ 세대 분들 네. 퇴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좋은 그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요즘 이런 의뢰가 많이 옵니다. 우리 회사 급여도 좋은 편이고 복지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의 가치나 비전도 정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기업이고 심지어는 그 신규 입사자들도 그걸 알고 있다. 네. 인정한다. 근데 자꾸 퇴사자들이 막 1년, 2년 내에 퇴사하는 분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저는 슬슬 요 답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떤 일 때문에 이게 퇴사가 많아지는가 봤더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 무너진 선배들을 보면서 퇴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그렇지, 될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런 농담 한참 한 몇 년 전부터 있잖아요. 임원분이 자네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임원 될 수 있어라고 하면 이제 그 싫어.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을 보는 사람이 더 힘든데. 그러니까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불행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전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망을. 그 제가 자주 그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왜 어떻게 선생님을 행복하게 못 만들면서 학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느냐.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너무 언론에 계신 분들 탓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선생님들이 뭐 잘했을 때 칭찬해 주시는 건 거의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잘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하고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 문화, 어떤 식이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를 잘 못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뤄졌고 그러네요. 그래서 선생님의 행복, 그러니까 그 회사가 행복하려면 사장님이 행복해야 되고 임원도 행복해야 되는데 사장님들과 임원들이 쫙 보면은 이제 막 진짜 왜 그 번아웃 직전까지 막 그러면서 회식할 때 니들은 행복해야 돼. 이게 안 되죠. 똑같네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네. 자식한테 행복하게 바라는 그게 제일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해야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는데 네. 이건 애들이 시험을 보면 엄마들께서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시고 그냥 애가 시험 보는데 나는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고 싶고 뭐 예. 그러니까 이 실제로 중고등학교 그 인근 아파트 단지에 가면 브런치 집이요. 예. 아이들이 시험 볼 때 딱 그 기간에 맞춰서 장사가 안 돼요. 아, 같이 고통을 분담하시는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인고의 고통이라고 네. 예, 저희가 이제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전망.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관계 속에서 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내 미래 그 다음에 내일 해야 될 거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죠. 잠깐만 나 다음 주에 뭔가 과제가 하나 있지 않나? 이것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투자도 엄청나게 그
그런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는데 네. 그 강도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심지어 한국은 관계주의라고 불러요.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 집단주의도 아니고 관계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전형적인 집단주의인데 네. 집단주의는 집단에서 딱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네. 그 매뉴얼대로 따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전형적인 매뉴얼 사회잖아요. 집단이 만들어놓은 매뉴얼. 네.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에 참조가 불가능한 이런 팬데믹이나 위기에 되게 취약한 모습을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매뉴얼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네네네. 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점장님이 새로 오면 그 지점장님이 부품처럼 일을 합니다. 원래부터 이 예지전 지점장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 그럼 직원들의 삶은 똑같네요. 그렇죠. 지점장이 바뀌어도. 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점장님이 새로 오시면. 야, 실감나지, 실감나지. 갑자기 또 만났는데. 실감나지. ROTC 지점장이 오시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ROTC들은 세상을 ROTC 출신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눕니다. 와. 그러니까 이프로님 같은 데스크가 있다가 와. 김프로님 같은 데스크가 오신 거 특히 김프로. 와. 뭐 이 통성명하다가 저 ROTC 몇 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냐? 야, 옆으로 앉아, 옆으로 앉아. 야.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그 총장님이 바뀌면 대학에서 다 바뀌어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자꾸 뭔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와 국민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거고, 나와 학생들의 관계 뭐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집단의 아이콘을 잡으면 전쟁이 바로 끝납니다. 일본은 왕 잡으면 전국 시대도 그 왕과 비슷한 위치에는 어쨌든 집단의 수장을 잡으면 전쟁이 바로 끝나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왕 잡으면 그때부터 전쟁 시작해요. 야, 왕이 잡혔대 막 이러는데 우리 왕을 이놈 자식. 그리고 일본 문화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게 그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우리의 의병 문화. 네, 의병. 네, 한자로 써놔도 이게 뭐야라고 하는 분들 많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가 불러도 안 나가던 사람들이 관계가 부르면 다 나가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병사의 상당 부분이 친족사예요. 제가 일본 역사 전공하시는 분한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 일본의 그때 외군이 임진왜란 때 네. 야, 이상하게 어제는 포로가 다 곽씨가 잡히더라. 근데 오늘은 다 곽씨가 잡혀. 막 이런. 아, 떨쳐 일어서자라고 하는 거를 주로 종친회에서 한다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네. 하기야 마을 자체가 그렇기도 하죠. 다 같은 그쵸. 성씨가 몰려 살고. 그런데 이 관계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가 관계인데 네. 이 관계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관계적으로 지향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할까를 전망해서 결정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의 10대, 20대도 외국에서는 거의 안 물어보는 걸 밥 먹으러 갈 때 물어봅니다. 밥 먹으러 둘이서 같이 푸드코트에 들어가죠. 네. 그럼 친구한테 우리만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뭐 먹을 거야? 당연히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안 물어본다니까요. 다른 나라는요? 네,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럼 무슨 식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를 정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당에 들어간다만 정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먹을 건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걸 시키죠. 아, 네, 저 식당 가자라고 그쵸? 하면, 가서 너 뭐 먹을 거. 아, 그렇지.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메뉴판을 주면, 그렇죠. 각자 이거, 저는 A, 이거. 너는 그쵸, C 이거. 정하는데, 네, 나는 A 하기 전에, 야, 너는 뭐니? 그치. 네, 네. 그러니까 이 식탁도 하나의 관계적인 하나의 전 큰 그러니까 왜 짜장면 그렇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 뭐 먹을 거야 그랬는데 친구가 짜장면 곱빼기 딱 이러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곱빼기 먹어야 되나? 짬뽕 먹을까? 어~ 뭐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식탁인 거죠. 우리의 식탁에 짜장면 두 개 있는 모습보단 이야 조화를 네. 아~ 그러니까 짜장면 곱빼기 하나에 짬뽕이 하나 있는 모습이 좀 더 밸런스가 맞고 아 그러면 짜장면 시켰는데 나도 짜장면 그런 분위기 쌓여지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나 다른 거 먹어 이렇게 되는 그렇지 마지막에는 네, 네. 그렇지 절대 짜장면을 고르면 이건 관계 이상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가다가도 또 이 식당은 그게 아니라 메뉴가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면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김치찌개로 다 통일해 버려요. 아, 그렇죠. 심지어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적으로 지향을 하는 건데 심지어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죠. 주체성이 너무 범위가 커서 그런 거죠.
주체성이 엄청 큰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자아를 쓰기 때문에.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와이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라는 표현이 없죠. 네,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거 영어로 하면 our wife인데. 네. 근데 이게,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 올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고 나라 이름 my country라는 표현 절대 안 쓰시죠 한국어로.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TV 보시면서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래? 이러면 친구들이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네 나라 이게? 네가, 네가 이 나라 사설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래서 왜 가족한테 쓰는 말을 처음 본 사회적 타자한테도 얼마든지 쓰죠.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모 이러고 네. 그렇지. 그쵸? 만나자마자 네. 이분만의 형님이고 그렇죠. 아 제일 싫어 정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한국에서는 집단주의와 관계주의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나 아니면 개인의 성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기주의랑 다른 거죠. 이기주의는 집단주의적 이기주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관계주의적 이기주의가 있는 거죠. 그건 그냥 손해보지 않고 나는 이득 보고 혹은 우리가 이득 보고 상대방의 집단이나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걸 개의치 않는 거죠. 개인주의는 되게 독특하게도 개인주의는 그게 아니라 나의 자유 상대방의 자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로 보통 나누고 중도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중도도요. 사실은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뭐 양념반 후라이드반 같은 자꾸 그런 느낌을 주는데 중도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그게 아니라 자유주의예요.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약자가 희생되는 혹은 약자가 배려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시죠. 진보는 아니 보수는 규칙이나 규범이 훼손되는 거에 분노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런 이 갖추가는 가치가 있는데 이게 둘 다 예. 뭐냐면 결국은 관계예요. 근데 관계보다는 조금 더 개인 파편화되지만 개인이 더 자기의 자유 의지나 자유 의사가 더 존중받고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가 더 이상적인 사회인 분들이 계세요. 네. 뭐가 훼손되든 그렇죠. 난 관심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관심 계층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아니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그게 규범이든 사회적 약자분들이든 개인의 자유 의지가 많이 훼손되는 현상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에 따라서 이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니까. 네, 네, 네.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 본 적 있어요. 헬멧을 쓰고 다니면서 뒤에다 가방을 메고 가시는데 네. 헬멧에는 태극기, 가방에는 노란 리본. 예. 나 그분 정말 보고 와. 그렇죠. 리스펙. 그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그 자유 의지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나를 중도라 부르지 마라. 나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일 뿐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나네. 딱 저는 이진우 프로님이나 또 최근에 만났던 분 중에 KBS의 최경련 기자님 같은 분들 네. 이런 네. 분들을 전형적으로 이런 카테고리에 넣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의 규범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양쪽 다 피해를 안 주죠. 근데 때로는 무관심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이제 멀리 또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타자에게 무관심해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관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게 되는데 그래서 중도층이 다른 나라보다 좁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나는 누구 편인지 자꾸 묻는구나. 그렇죠.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너는 어떤 가치에 더 표를 던져. 너는 어떤 가치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러잖아요. 우리는 너는 어느 편이야? 어느 그쵸, 편이야? 그쵸. 그러니까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투자나 세금 납부에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왜 탈세하잖아요. 네. 네. 탈세하는 분들이 왜 탈세하셨냐? 이제 이거를 설문으로 하면 잘 안 나오죠. 설문으로 하면은 그냥 좀 약간 그 피상적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네. 근데 심층 인터뷰를 해요.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강한 탈세나 세금 납부에 강한 저항감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연구를 해보면 그냥 세금 내기 싫어서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다 항상 존재하지만 네.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는
나라가 내가 낸 세금을 엉망진창으로 써서 내가 낸 세금을 지들 맘대로 막 허투루 써서 이게 굉장히 강하고 그게 대부분 일본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해봤더니 왜 그렇게 세금에 대한 그 저항감이 강한지 봤더니 쟤는 들래요. 그렇지, 그렇지. 예, 얘도 안 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그게 놀라울 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워낙 관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우리가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묶이지 않아요. 예. 근데 심지어는 그래서 야, 저거 누구는 말이야 세금을 안 내고 말이야 쟤는 막 심지어는 그래서 탈세 범죄까지도 간 탈세라고 하는 범죄까지도 간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걔도 안 내는데요? 얘도 안 내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위에 관계 있죠. 아~ 관계 속에서 세금에 대한 얘기가 자꾸 전염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주의적 문화를 만들어서 그래요. 관계주의적 그러니까 문화? 이게 뭐냐면 그동안? 네네네. 뭐 그 외란도 거치고 호란도 거치고 그다음에 뭐 워낙에 다양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의 뇌가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아 이렇게 된 이유 중에 네, 하드웨어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느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나와요. 어떻게 아, 우리나라 있어요? 사람들의 뇌가 네, 그러니까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네. 이 아난다마이드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 우리가 기분이 만족스럽고 행복감을 해피하죠. 행복하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왜 아세틸콜린, 도파민, 가바, 뭐 세로토닌 이런 다양한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맞는 감정이나 네. 상태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뭐 주의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세틸콜린이 딱 적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DHD 같은 증상이나 증세와 관련이 있는데 이 아난다마이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나와요. 이게 그 감정 표현에 조금 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도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은 뭐 고마워라고 할 때 땡큐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뷰티풀 근데 막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네. 하는 그런 감정 표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거에 표현이 실제로 좀 박하는 실제로 거? 안 고마워서 그래요. 아 고마운 감정 자체나 네. 기쁘다 할 때 기쁜 감정 자체나 네, 그러니까 정서가 기본적으로 기쁨, 슬픔, 행복, 뭐 놀람 이런 기본 정서들 있죠. 기본 정서를 만들어낼 때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 양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땡큐 막 뷰티풀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하신 거 네네. 이렇게 이 정도 하려면은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약에 제 이제 스페인 친구한테 10,000원 선물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한 100만 원은 받아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행복의 역치가 높다는. 그쵸? 역치가 높다라는 게 바로 뭐냐 많이 가져야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죠. 아니 그 왜 그래 우리나라만 특히 더 그렇다는 건 무슨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이게 뭐냐면 만족을 쉽게 해버리면 안 되는 사계절이 다 있고. 그렇죠. 네. 뭐 지금 날씨 좋으면 뭐요? 뭐 석 달하면 또 더워지던디. 가을이 뭐가 좋아? 네. 석 달하면 또 추워질 건디. 네. 눈 오면 뭐가 낭만적이야? 그쵸? 치워야지.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면 오히려 생존성이 자꾸 떨어져 버리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끽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변해버리는. 벚꽃이. 완전 반대일 수도 있잖아. 치워야지? 근데 그게 사계절이니까. 야 지금 좀 추면 곧 봄 올 건데 뭐. 뭘 좋잖아. 옷을 사. 그렇게 거꾸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매번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상류층에서는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요. 그게 상류층에서는 그래서 사계절도 그렇고 아주 극단적인 그 연중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에 대한 것도 그렇고 습도의 변화도 그렇고 전쟁의 역사도 많고 그리고 뭐 보통 인류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호모사피엔스 출발점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또 멀리 이동한 친구이기도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능이 좀 더 발달해도 그렇습니까? 예.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한국인들의 지능이 예. 메타분석이라고 하죠. 메타분석이 뭐냐면 연구 하나하나씩 해보면 한국이 1등 할 때도 있고 4등 할 때도 있고 예. 위치적 수준 그런데
하드웨어적 수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IQ 같은 대표적인 그런 거 보면, 근데 한 200개, 300개 연구 모아놓으면 평균 1등이죠. 네. 아, 메타 분석이라고 이제 연구 2, 300개를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네, 네. 워낙 멀리 보고 넓게 보니까 그 중에는 또 불안한 것도 눈에 띄고. 네, 네. 시험을 잘 봤더라도 시험 잘 보면 뭐해? 다음에 더 큰 입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자꾸 멀리 보다 보면 현재의 행복이 그리 뭐 커 보이지 그렇죠. 않는.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도 등에 땀 난다고 맨날. 식은 땀 난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래서 단군일의 최대 불량이 오는 항상 올해가 제일 올해가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책찍질하고 안 좋아하지 말라 그러고 90점 맞으면 95점 못 맞았다 그러고 95점 받으면 100점 못 맞았다 그러고 100점 맞으면 방심하지 말라 그러고 자만하지 말라 그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잖아요. 아 네,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야 그럼 뭘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많이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투자라든가 네. 아니면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초점을 맞추다가도 살짝 빠져나와서 살짝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만족감이 쉽게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작게 여러 번 만족하는 게 행복한 삶.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뭐 예를 들어서 IFC몰 같은 그런 큰 건물 하나 사면 네. 한 번 만족 뇌에서 한 번 바를 정차 한 번. 아. 네. 근데 이제 하루만 만족스럽고. 네. 근데 떡볶이 사 먹고 순대 사 먹고 그다음에 뭐 조금 있다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어디 자 가벼운 뭐 하루짜리 여행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작은 행복의 빈도를 높이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데. 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정한 강자 여기서의 강자를 규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부도 일궜는데. 행복하면서도 그래서 왜 행복해 오래 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부자인 분들 중에 단명하신 분들이 행복감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오래 못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행복하면서도 장수하면서도 건강하면서도 큰 부유를 일군 분들이 왜 소탈한 삶을 사느냐? 그래야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려가야만 행복의 빈도를 늘릴 수 있어요. 자주 느낄 수 있으니까 네. IFC몰을 매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주 비싼 차에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의 빈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잘 없으니까 네, 잘 못 오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보면 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2불짜리 3불짜리 왜 가벼운 식사 사잖아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많은 옆 주위의 동네 분들이 4불짜리 햄버거도 하나 주고 2불 냈는데 네, 5불짜리 선물도 막 중간중간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왜 큰 부자들이 소탈한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혜롭게 행복을... 전략적인 거죠. 네. 그냥 내려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행복감을 잘 높여주고 빈도를 높여주는데 심리학의 명언이에요. 명언이 뭐냐면 이건 제가 한 말이라기보단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 네. 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인용을 꼭 해야 되는데 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그 전의 명언이 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열심히 사는 거는 못 말려요. 이건 불가능해요. 한국 사람들 보고 천천히 살아라, 멈춰라 안 돼요. 아, 그건 오랜 기간 DNA에 내려온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뇌는 욕심꾸러기예요. 욕심꾸러기.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세금도 그 관계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내는 시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개인으로 가면 소박해지기 쉽거든.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적인 어드바이스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투자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유일하게 좋은 방법은 뭐냐? 네. 내가 관계에서 내가 부를 많이 쌓아갈수록 내가 조금 더 내가 생각했을 때 소박한 개인으로 가야만 빈도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네. 야 그렇구나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사업 중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네. 당근 마켓. 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야, 그거 몇 푼이나 아끼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맞아요. 저도 팔아봐도 행복하고요. 네, 네, 네. 사도 행복하고. 와. 그러니까 그 당근 마켓 같은 게 저희 가족도 네, 이런 걸 했는데 심지어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하루에 그냥 20개를 한 번에 드릴 하면 되는데 3개, 4개씩 이렇게 잘라서 한 번씩 해보는 그렇지. 경우들이 있었죠. 아, 네. 요령이네요. 당근마켓을 네. 하더라도 네. 하루에 한꺼번에 다 치우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만 팔고 네, 네, 이건 네. 며칠 후에 또 팔고 그렇죠. 그게 저도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관계 속에서 행복의 빈도를 높이면서 네. 우리에게 행복감의 전체 합을 크게 만들어주는 좋은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랑을 할 때도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돼. 네네. 빨리 나가면 안 돼.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분들 있죠, 근데. 있죠. 진도가 빨리 나가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관계 속에서 조금 저는 이렇게 봐요. 다음 관계를 너무 빨리 보는. 그러니까 관계의 소위 말하는 빈도가 아니라 관계에 크게 좀 집착하는 분들이에요. 불꽃 같은 사랑이냐 아니면 장작 같은 사랑이냐. 그래서 그 행복도 그런 분들은 빈도보다는 소소한 빈도보다는 행복에 크게 좀 많이 집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적응적인 분들은 아니다. 나쁜 분이 아니라 적응적인 분들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표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강의는 네. 그래서 짧게 나눠서 들어야 돼. 오늘 다 한꺼번에 들으면 안 되고 알겠어요. 여기서 끊고 네. 끊고 조각조각 나눠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시 한번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다음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